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하루하루. 여러분은 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산뜻한 봄을 시작하고 싶은 주부들의 고민. 바로 주부 구단도 귀찮다는 봄맞이 정리정돈인데요.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꽃피는 봄에 주부 구단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한다는데 살림의 달인은 그 해답을 알까요? 살림의 달인 어디에 있나요? 네, 제 손만 믿고 따라와보세요. 아하, 그 손만 믿겠습니다. 여긴 평범한 아파트 가정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봄맞이 집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신발 신었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향한 곳은 웬만해서는 보여주기 힘든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집주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그때 정리해도 깔끔해지기 어려운 곳 중 다들 공감하잖아요. 먼저 전문가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옷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내내 따뜻하게 입었던 외투들이 아직도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정리정돈 당장 시작해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겨울에 다시 만나요. 자, 옷을 개서 서랍에 넣을 때는 그냥 모든 옷을 개어서 넣으면 안에서 모두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상자 아니면 칸막이 같은 걸 이용해서 옷들이 섞이지 않도록 서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개서 보관하면 찾기도 쉬우면서 깔끔하고 일석이조. 소재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하시면 원래 이 안에 잔뜩 섞여 있었던 옷들이 공간도 훨씬 많이 남고 쓰기에도 훨씬 편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랍장에 넣어볼까요? 뭔가 확실히 정리된 느낌 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텐데요. 자, 이제 코트를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해와서 그대로 비닐채로 옷장에 보관하시게 되면 석유화합 물이 모두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에 모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해 오시면 비닐은 벗겨내시고 그늘진 곳에서 한 이틀 정도 거품을 하신 다음에 옷장에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니트는 이제 접어서 보관을 하실 텐데 접으실 때 안에다 신문지를 껴서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습제 같은 실리카겔이라든지 제습제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트의 경우 섬유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면 자칫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신문지 활용이 유용합니다. 압축 백에 보관하실 때는 혹여나 안에 있는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려서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패딩 모두 모아서 리빙박스에 포개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팩으로 보관할 때는 옷의 안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늘어나기 쉬운 소재의 옷들 역시 옷걸이보다는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계절별로 옷 정리함을 지혜롭게 활용해야겠네요. 겨울옷을 정리하다 보니 봄이 온 게 아니라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요. 비록 땀은 났어도 잠깐의 고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두터운 겨울옷 때문에 꽉 막혔던 주부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된 옷장. 이대로 쭉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어질러서 정리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 구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옷 정리를 다 마쳤나 싶었는데
전문가와 집주인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죠? 가정주부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 수납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오늘 좋은 습관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쓰는 그릇들을 한번 모두 꺼내보겠습니다. 주방 식기류를 다 꺼내는 번거로움은 노노. 매일 쓰는 식기류부터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한들 같이 사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정리를 해두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식기류를 옮기고 보니 이것 또한 한가득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정말 고생이 많아요, 많아. 부엌 식기류 정리의 포인트는 그릇끼리 섞이지 않도록 용도에 따라 수납하는 건데요. 이것만 지키면 그릇 정리 어렵지 않네요. 조미료는요, 깊은 싱크대 안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쓰기 편하도록 이런 상자라든지 바구니 이용하시면 흐름 방지도 되고 양념이 넘어짐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주 꺼내 쓰는 양념통들, 매일 위치도 제각각일 때가 많은데요. 상자에 넣고 보관해서 요리할 때마다 통째로 꺼내 쓰면 정말 어지러질 틈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드래그 양념장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는 양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팩 사용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격을 맞춰서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주니 손쉽게 정리가 되네요. 무엇보다 양념통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열 때마다 쓰러지던 양념통이 손쉬운 방법으로 고정됐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세대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 다 하셨으면 꼬맹이도 하셔야죠. 정리정돈된 집을 예쁘게 꾸미면 새 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 들겠는데요.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밝은 노란색 계통이 많기 때문에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무명하고 린넨을 이용해서 자수 소품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은은한 꽃자수와 무늬를 넣은 패브릭 소품이 화사하네요. 요즘에는 면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에다가 전통 자수 기법을 이용해서 야생화 자수를 놓는 걸 꽃자수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밋밋했던 소파에 자수로 머슬렌 쿠션이 올라가니 좀 더 포근해 보이는 느낌이 살아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품을 다양한 색감으로 꾸미기보다 색감과 분위기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가구 색이나 집안의 색을 먼저 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천을 고르시는데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색깔, 모시 소재나 아니면 삼베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좀 따뜻한 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시사철 집안 분위기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화분도 면보로 세 곳이 감싸주면 하나의 소품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화사하죠?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품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밖이 지금 봄인데요. 꽃마리가 조금 있으면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앵초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꽃을 안으로 들이는 방법이 꽃자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헌집 같던 집도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소품으로 창밖에 찾아온 봄을 집에 들여보세요. 활짝 핀 꽃자수로 한결 화사해진 집에서 오늘 밤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 꾸미는 주부구단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주부구단 정리정돈 꾸미기 끝! 멀고 먼 주부구단의 길,
지혜롭게 정리하는 습관과 작은 변화로 집안 가득 행복이 가득해질 거예요. 똑똑똑 우리 집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